안녕하십니까. 유한타전권에서 적용화급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환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대한유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유화는 대표적으로 순수 석유화학업체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대표 제품은 원유에서 파생되어지는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이나 이런 제품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형 사이즈의 순수 석유화학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시점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아마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주력 제품인 에틸렌의 글로벌 업황 자체의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밸류에이션의 저가 메리트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1년 4분기에 150억 원 영업 적자로 전환이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적자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도 6개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지난 4분기에 대략 1000억 원대 정도의 11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이번 1분기로 오면서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3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BEP에 근접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지난 약 한 18개월 정도 지속이 되어졌던 적자 상황이 터닝 어라운드를 맞고 있다라는 부분에 특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은 글로벌 업황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의 주력 제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틸렌이 되어집니다. 에틸렌 스프레드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에틸렌이라는 제품은 포장용 필름이라든지 PVC라든지 IT 제품에 들어가는 외장재에 들어가는 소재의 포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범용 제품이 되어집니다. 이 에틸렌의 스프레드는 에틸렌 가격에서 원료가 되는 나프타 가격을 차감을 해주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에틸렌 스프레드의 최근 한 20년 동안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왔습니다. 업앤다운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건 작년 4분기 때 180불 정도 수준으로 바닥을 그린 이후에 쭉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3월 기준으로 보면 270불 정도까지 반등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절대 수치 부분은 250불이라는 게 중요한 수치가 되어집니다. 250불을 넘어서면 흑자로 전환이 된다는 뜻이 되고요. 그 이하에서는 적자 상태를 보인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대한유화의 주력 제품이 3월 기준으로 스프레드 흑자 전환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대한유화의 실적 턴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에틸렌 스프레드의 변화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이 에틸렌 스프레드의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에틸렌 스프레드의 앞으로의 방향은 신규 공급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지, 공급 압박이 얼마나 적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틸렌의 순정술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 에틸렌 수요량은 1.8억 톤 정도 한 해에 소비가 되어집니다. 연평균 일반적으로 800에서 900만 톤 정도의 수요 증가가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4개년 정도 부분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는 대략 한 1100만 톤 정도의 공급 증가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수요 증가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공급 압박에 좀 시달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2024년 들어오면 해당 정술 규모가 700만 톤대로 줄어들게끔 되어집니다. 해당 부분은 글로벌 정상적인 수요 증가 부분을 미달하는 정설이 들어오게끔 됩니다. 그만큼 신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약해진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에틸렌 정설 규모 자체가 수요 부분들보다 좀 미달할 경우에는 에틸렌 스프레드 자체가 회복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게끔 되어집니다. 세 번째 좀 체크해야 될 부분 밸류에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밸류에이션은 PBR 밴드를 주로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PBR 밴드와 주가 흐름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0.3배 정도의 PBR에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평균적으로 회복될 때는 대략 1년 반에서 2년 동안의
업황 회복 사이클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해당 상황에 주가도 또 반영이 되게끔 되는데, 주로 PBR 지표는 0.7배에서 1.0배 정도, 오버슈팅이 일어날 경우에는 1.4배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보면 석유화학 사이클 자체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좀 일어났던 시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레인지가 대부분 PBR 0.3에서 시작해서 1.4배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이 최근 20년 동안 4번에 걸친 움직임이 보였고요. 그 다음 랠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PBR 밴드의 상승 부분도 고려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PBR은 0.5배에서 0.6배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서 과거 사이클 상황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좀 크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대한유화에 대해서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 2021년 4분기부터 시작됐던 적자 상황이 2023년 3월, 4월 2분기를 지나면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전체 에틸렌이라고 하는 지역 제품의 신규 정술도 최근 4년간의 공급 증가 우위에서 공급이 좀 줄어드는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지속적으로 대한유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유한타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